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3층 4층 해외 성도들 우리 모자실 장에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머가 있죠. 무서워 시리즈. 무서워. 다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녀가 누굽니까? 가장 무서운 소녀. 무서운 걸. 네. 영어가 약간 들어가야 되겠죠. 무서운 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녀는 누굽니까? 무섭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아줌마. 무섭네. 가장 무서운 날. 무섭데이. 아, 거의 다 모르시네. 그러니까. 재미없게 사시구나. 집에서도 좀 가장들이 말이요. 유머가 좀 있으면 가족들이 좋아해요. 또 요즘 청년들도 유머 있는 남자가 인기가 좋대요. 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무섭게 살지 마세요. 두렵잖네라고 찬양 불렀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으면 두렵잖네를 반복하겠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칠지 모르는 이 불안 속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을 바다와 항해로 그렇게 비유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뭐요? 참으로 변화무쌍하지요. 변화무쌍. 그 어떤 나침반도 그 항해를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바다로 항해할 때가 있고 비바람이 조금씩 치면서 그렇게 항해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폭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광풍이 몰려오는 그러한 항해를 할 때도 있고 언제 그러냐는 뜻이 그야말로 쨍쨍 태양이 내리쬐면서 그렇게 또 항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특별히 오늘 제목에 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마치 광풍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문제와 사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잔잔한 바다와 같이 항해할 줄로 알았는데 이 본문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엄청난 풍랑이 여기에 온 것입니다. 풍랑 정도가 아니고 광풍이라 그랬어요. 광풍. 예수 믿는데 나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는데 좋은 일은커녕 광풍이 오는 일이 생기면 예수를 믿는 이 일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의 풍랑이 몰려와 갑자기 물질의 풍랑이 몰려와 그렇게 믿었던 자녀가 탈선해서 아픔을 주고 또 인간관계가 어느 순간에 깨어지는 이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술술술술 잘 풀릴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계자 성도들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한 인생의 답을 얻고 어떤 광풍이 여러분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도리어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함께 배에 올라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편으로 그렇게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예수님은 잠에 드셨고 깊이 잠에 드셨고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광풍이 내리쳤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주변 지형이 좀 특수합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습니다만은 사방이 산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고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해발 2,800m의 이 헬몬산이 있어서 헬몬산은 눈이 있습니다. 눈이 그 높은 산에서 찬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갈릴리 호수로 그렇게 내려오니까 갈릴리 호수는 따뜻해요. 그 따뜻한 이 공기와 충돌하면서 강한 돌풍이 가끔 일어나요. 제가 갔을 때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서 배를 타고 뭐 예수님 때보다 배가 한 10배나 크겠지요. 그때 예수님 배야 뭐 아주 뭐 나무로 만든 조그만한 배겠지요. 뭐 12명 제사니까 뭐 몇 명 그 타는 그 배 노를 저어 가는 그런 배였는데 지금은 뭐 기회로 돼 있잖아. 배도 새로 돼 있고 한데 그냥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 건너가신 그 길을 똑같이 그렇게 건너갔어요. 오직 건너 막 찬송 부르면서 가판에서 나와서 같이 막 목사들 같이 찬양하면서 막 사음으로 막 같이 맞춰가 막 신나게 찬양하고 있는데 희한하죠. 갑자기 팍 쳐보는 거예요. 옷 다 베렸어요. 미리 좀 알았으면 또 숨어 들어갔을 텐데 갑자기 그냥 확 효리 바람이 생기면서 광풍은 아니고 그냥 막 치면서 옷을 다 아 그때 예수님 때 이렇게 했구나. 이 배가 큰데도 우리가 옷을 적실 정도로 치니 조그만 배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죽겠다고 난리겠지. 왜냐하면요. 이 지중해보다 또 갈릴리 호수가 300m나 낮아요. 이 200에서 300m 더 낮으니까 뭐 칠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가 자주 오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토네이도가 나오잖아. 토네이도가. 토네이도가 한번 막 그렇게 갑자기 발생을 하면 막 집에 날아가 버려. 철탑이 그냥 뽑혀가지고 그냥 말로 자빠져. 그만큼 큰 강한 광풍이라고 해서 광풍.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돌풍은요. 갈릴리에서 평생 어부 생활을 했어요. 그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라기도 하고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만큼 큽니다. 엄청난 호수인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평생 했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입에서 죽게 되었다고 말한 만큼 아주 큰 광풍이었어요.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따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풍 만났어. 죽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나 기도하고 내 말씀 듣고 예배 성실히 훈련 철저히 받으면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 이제는 복 받을 일만 일어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어떻습니까? 문제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닥쳐올 수 있어요. 광풍이 닥쳐올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예수 믿고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직장에 어려움도 생기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상하게 뭔가 자꾸 막히고 일이 꼬이고 아니 또 돈 많이 벌어서 좀 건축금도 많이 내고 내가 선교도 하고 좀 하고 싶은데 도리어 더 꼬이고 전에보다 더 못해지고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많이 봐요. 자, 이럴 때 오늘 주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광풍이 닥쳤을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 그 광풍을 안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승리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이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 구교. 이 천주교 너무 타락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95개 항목을 적으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로마 교황청에서 각 나라의 왕들을 배치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이 어마어마한 이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싸운다, 개혁한다. 있을 수 없어. 혼자서. 그러니까 사형 은도를 받고 목숨이 위험한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사형터를 가다가 빼돌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본 친구 필립 멜랑크톤이 편지를 썼습니다. 마틴 루터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 내가 뭘 어떻게 도우면 될까? 내가 도와주겠다. 편지를 썼어요.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문제야 이렇게 어찌를 생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 영계 저 성도는 불신앙의 눈물로 그렇게 넘어지고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나는 죄가 많아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순종 안 해서
이렇게 부신앙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여는 시간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신앙 생각하지, 부정적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믿음이 없었어. 죄가 많았어. 너 죄 없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 다 속임수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의 대가를 받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 질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었는데. 아멘. 믿음의 눈을 여는 기회로 삼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인생에 그야말로 큰 광풍이 닥쳤을 때 상상도 하지 못한 그 광풍은 제 아들의 청각 장애 진단이었습니다. 평생 농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살 때인데 평생 청각 장애 진단. 상상도 하지 못, 아니 못해 신앙이요. 내가 교회를 한 주도 빠진 적도 없고, 어? 아니 불신자 친구들은 오만때만 짓 다 해도 건강한 아들 잘 낳고 잘 떠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유일하게 예수 믿는 건 나밖에 없는데 나는 나쁜 짓도 한 짓도 없는데 하나님 옆에 늘 기도하고 늘 기도로 매일 밤 잠잘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광풍이 제게 몰려왔을 때에 제게 결정적인 것이 뭐였냐?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종교생활 청산하는 시간이었어요. 귀로만 듣던 말씀, 예배, 가슴으로 받는 시간이 됐어요. 그 어려움 중에 잠이 옵니까? 먹고 싶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 뒤로는요, 그 뒤로는 어떤 문제가 와도 로마서 8장 28절을 내가 처음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결국은 축복으로 하나님은 다 내 영적 성장과 함께 바꿔버리신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히려 영적인 전화위복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문제와 사건마다 체험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몰려왔습니까? 질병으로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늘 그것 때문에 힘듭니까? 그 고통을 바울도 사단의 가시, 루터 돌아다니는 종합병원, 요한 칼빈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의 눈, 영의 이 생각, 영의 마음이 맑아지고 맑아지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바울의 고백 속에 뭐랍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 십자가 지고 깨어서 늘 기도해라. 그 십자가 지고 자고치 못하게 하시면서 그래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래 가야 된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는 기회로 삼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향해 있는 온전히 방향을 맞추어서 모든 것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갈릴리 호수로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니까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자기들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의 이 다급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광풍이는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 그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잔잔하여.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그러니까 놀라운 장면이 일어난 거지요. 그 풍랑이, 광풍이 그냥 순식간에 잔잔. 25절에 이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이심을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보여주셨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다 직접 듣고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됐어. 개인화가 안 된 거요.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전혀 딴 세상에 온 사람처럼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듣고도 문제와 사건만 생기면 불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경험으로 돌아갑니다. 전능자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상식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다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은데 문제와 사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창세기 3장 찌꺼기 다 나옵니다. 문제 사건 와봐야 한다니까요. 한마디로 영적 흡수 장애 증후군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흡수를 못해.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해. 실제로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시는 전능자를 체험하지를 못해.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를 못 고칠 것 같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여러분 사업의 문제를 해결 못하실 것 같아요? 전능자인데 복의 근원이신데 아멘? 광풍을 잔잔케 하시니까 뭘 못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라니까요. 불신앙하는 그 믿음이 문제라니까. 언제나 원망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처참하단 말이에요. 우리 영계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사지 말지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쪽쪽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붙잡아야 할 부분은 이적을 향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너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 질문입니다. 잔잔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너 믿음 어디에 있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돌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마틴 루터가 믿음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긴다고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잡혀가 시간 다 뺏기고 마음 다 뺏기고 왜 인생을 그래 사느냐는 얘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 좀 체험해보라니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대어 같은 인생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사건, 이 문제 앞에서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야 하나님 서신다니까요. 고제 피우고 막 감 지르고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왜 안 하냐?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내 실력으로 내가 사는 거야. 기도 안 합니다. 말씀 관심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산다니까. 인류를 위해서요. 공헌한 에디슨을 비롯한 인류를 위한 헌신자들은 전부 특징이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류에 공헌한 분들이에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뭐 했나? 자기 아무 능력 없는데 하나님 힘 주시가 지혜 주시가 핫다고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당했다니까. 배고픔, 추위에 매맞음, 창피당하고 여러분이 당하지 않았던 십자가의 저주까지 다 받으셨다니까 또. 여러분보다 더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하셨다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셔 우리를 대신해서.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당했습니까? 문제와 사건은 계속 일어납니다. 눈만 뜨면 일어납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 여기에 대한 해답과 궁극적 승리를 여러분에게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승리입니다. 해피엔드 끝나게 되어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과정 가지고, 시시비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과정 가지고.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13년 합니다. 그것도 망한 것 같고 챙기도 아니에요. 총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 그런 궁극적으로 여러분 승리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승리의식 가진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 사는 게 달라요. 그 치졸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게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구울하듯이 살지 않는다고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요. 아멘. 내가 이 말을 내 한입에 기도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얘를 하나님 의식하고 말하라고요.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겠나 안 기뻐하겠나. 하나님 의식하고 말하라고. 없다고 막 그냥 사석에서 어망떠망 개망다니 같이 그러지 말라고요. 적어도 영적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불신앙적인 그런 사단 심부름하는 그런 말도 사석에서 하지 말라고요. 아멘. 모든 문제와 사건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었다. 나는 나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과정일 뿐이다 지금.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신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장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결국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의 결과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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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으면 여러분 손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아멘? 항상 그 늦지세요. 평소 때.
평소 때도 이걸 느끼 아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 이걸 느끼시라고. 더 이상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믿겠어요?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 없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믿겠냐고요?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찬송가 중에 또 가사가 좀 아쉬운 찬양이 있죠. 337장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그 찬양이 있어요. 그 후렴에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자 그렇게 나오죠. 이 보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과거는 이 노래 부르면 많이 울었어요. 복음 못 깨달았을 때 쓰러지고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이 문제는 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보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을 때 감당할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놓치게 만드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 부르지 마세요. 찬송 부르지 말아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찬송 중에도 율법 찬양이 많아요. 맨날 천부여 어제 손 들고 합니다. 주나를 박대하십니다. 어디 뭘 박대합니까 박대? 무슨 계모가 무슨 뭘 쫓아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만드는 찬송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도 복음적 찬송 불리. 그 찬송 선택도 기도하고 선택해야 돼. 복음 놓치게 만드는 찬송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해 주어놓고 각자 도생해라. 그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그냥 방치해 놓은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뭐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헷갈릴 때 하나님 어디가 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진리가 얼마나 내 삶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신앙생활을 내가 누리느냐 눌리느냐가 결정됩니다. 얼마나 내가 복음이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냐 따라서 누리느냐 눌리느냐 신앙생활 자체 우리 영계 성도들은 다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인 겁니다. 지금 신앙이 자꾸 성장해야 되는데 날로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요 뭐가 뿌리 내려져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계 성도는 인생의 강풍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광풍 속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축복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에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상하지요. 굉장히 힘든데 남들이 볼 때 너무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한데 이 복음 누리는 사람 거기서 편안합니다. 아멘. 그게 특징이에요. 막 호들갑도 들고 막 불안하고 막 불평하고 이 답이도 없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편안.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저희 아버지
나 먼저 갈게. 네 뒤에 온나. 예, 제가 뒤에 가겠습니다. 아버지 먼저 천국 가십시오. 가서 만납시다. 내 찬수 내 성경이 내가 성경을 많이 안 봐서 깨끗한데 너, 아버지 너 엄마 건 내한테 주라. 너 엄마 건 너들너들해가지고 맨날 성경이를 울어가지고 막 성경이 너들 그걸 주라. 막 성경 바꾸자. 신자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이 갈고 눈 뒤집어지고 원망하고 없어요. 찬양하면서 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그래서 24시 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25시 이 능력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영혼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남편이 회사 부도를 내고 도망 중이라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는 법원에서 집달관이 와서 다부치고 다녀가고 아이들은 창피하다고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는 한마디로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 빠진 한 아내가 생각난 데 누구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친정어머니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생각나서 친정어머니의 텔레포니 안겨서 응응 웁니다. 그 어머니도 같이 웁니다. 딸을 위로해 줍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물을 세 통을 딱 넣어가지고 이제 냄비 세 개를 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첫째 냄비 당근을 탁, 둘째 냄비 계란을 탁, 셋째 냄비 커피를 탁 끓입니다. 한참 끓이고 나서 불을 끄고 딸에게 말합니다. 봐라. 이 첫째 당근이 얼마나 단단했냐. 엄청 단단한데 이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지금 봐라. 물렁물렁해졌다. 계란 봐라. 이거 지금 건드리면 깨지는 계란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어. 물 속에서 이렇게 끓고 났더니 이렇게 단단해졌다. 이 커피 봐라. 들어가더니 이 끓는 물 속에서 전체를 다 커피로 만들어버렸다. 너가 지금 힘들 줄 아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가 지금 이 끓는 물 같은 고통 속에서 너가 지금 당근이 될래, 계란이 될래, 커피가 될래. 세 가지 반응. 역경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 또 역경을 견뎌내서 단단해지는 모습.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세 번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었다.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보니까 나도 변하고 주위를 변화시키는 커피 같은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나만 변화된 게 아니요. 나만 단단해진 게 아니라 주위를 막 주위의 사람들을 교회를 내 현장을 변화시키는 커피 같은 내가 삶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이야. 아니 목사가 아니었다니까 그렇지 내가. 그때는 여러분들 평신도였다니까요. 그냥 아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이 이 고난이 나에게 나를 변화시키는데 내가 나를 보고 놀랬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여러분 고난이 유익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하다고. 고난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없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 행복해 보입니까?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 만나 보시라고요. 그 내면을 한번 보시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쓰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저는 무조건 동감합니다. 영계 저 성도 모든 사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아멘.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 이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고 이제는 나의 삶 서론에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본론 인생을 살 것이다.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모든 관심 육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이다.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아멘. 불가능이 없어요. 이런 언약적 본질이 완전 체질화되어서 어떤 광풍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넘어서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된 승리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